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못 지내지 못 지내. 잘 지내고 어떻게 잘 지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요. 다들 요즘 어려워. 힘들다. 그냥 짱난다. 뭐래도 집중이 안 되고 뉴스만 보면 다 우울하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코로나 이게 그냥 한 말하는 자체가 짜증나. 그만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분이 수험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불안하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에 또 벌써 6월달이구나. 올해 반이 지났구나. 야, 곧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구나. 6월 모평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일부 어떤 제자들은 아니, 재수예요?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재수없게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 너 화가 나요. 물론 힘든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여러분의 모평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한국사를 보면서 솔직히 대부분 겉으로는 막 힘들고 짜증난다고 하지만 아, 나 공부 안 돼. 집중도 안 돼.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집에서 우리 메가스터디 애들 막 재수 종합반 애들이나 아니면 걔네들 기숙 막 이런 데 가면은요. 밖에도 안 나가. 오히려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한다. 딴 애들이 막 흐트러질 때 이때 조금만 하면 되네. 야, 이거 찬스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다들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는 거를 잠깐 바꿔봐. 바꿔보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거꾸로 해봐. 다들 힘. 다들 힘. 다들 힘내.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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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나를 C로만 바꿔봐. 살짝 바꿔보라고. 찬스. 찬스가 될 거야. 왜 남들과 똑같이 다 힘드니까 그래. 에이, 나도 같이 포기해. 왜 이럴 거야? 미안해요. 화를 내서. 화낸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그냥 딴 때보다 힘든 거 아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종료가 있을 것 같아. 버티기만 해도 잘할 것 같아. 선생님이 요 6월 모평을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야, 그래 니네 힘들지. 괜히 문제 어렵게 안 낼게. 공부하느라고 어렵지. 내가 조금만 너희들 공부하면 답을 맞추게 해줄게.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를 냈어. 저거 평이한 것보다도 더 쉽게 냈다고. 그러니까 6월 모평 보고 괜히 불안해지면 조금만 더 힘내라. 출제자가 그렇게 냈다니까. 근데 왜 화를 내? 그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알겠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딱 차리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사슴이, 솔직히 뭐 총평 할 것도 없어.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뭐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아주 출제자가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낼 테니까 조금만 공부해라. 그러면 너희들 다 만점 맞고 갈 거야. 그렇게 문제를 냈어. 출제도요 뭐 다른 변동이 없어. 우리 근현대사 정확히 다시 확신해보자. 여러분 이제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부르면서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어디가 어려웠지? 왜 틀렸지? 내가 왜 나는 아직까지 6등급 7등급 왜 헤매고 있지? 그걸 빨리 하자고. 다시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문제를 갖다가 틀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정확히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파악하는 거야. 우리 한국사는 총 20문제 그리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이렇게 10문제 출제된다고요. 10문제 출제돼.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3단원까지가 전근대사고 4, 5, 6단원이 근현대사야.
1단원은 뭐야? 처음 선사 시대부터 어디까지야? 남북국 시대, 즉 고대 국가까지야. 남북국 시대 통신라와 발해까지라고. 그러면 2단원은 뭐야? 고려 시대야. 3단원은 뭐야? 조선 시대야. 이렇게 돼 있다고. 4단원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강화도조약, 즉 개항기야. 일제 식민지 전까지라고. 흥선대원군부터 일제 식민지 전 개항기야. 개항을 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5단원은 일제 시대야.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야. 광복하기 전까지. 그러면 6단원은 광복 이후 지금의 현대 모습까지야.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이 약한 데가 어디야? 아, 나 근현대사 보면 다 맞았는데. 아니, 전 근대사는 다 맞았는데 근현대사가 어렵네. 아, 난 근현대사 쉬웠는데 전 근대사가 어렵네.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 부분만. 여기 10개 맞고 여기서 2개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 계속 하지 말고 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또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원래 흥고를 해 내가. 조금만 힘내라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또 틀린 걸 봤더니 내가 지금 어디가 약한 거야. 분명히 여기 고대의 세 문제 나왔어. 고려의 세 문제 나왔어. 조선의 네 문제 나왔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개항기에 네 문제 나오고 여기서 세 문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이한 문제를 박은식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제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인물사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출제돼. 매년 모의고사든 모평이든 학평이든 수능이든 계속 이렇게 출제돼. 약간의 난이도가 살짝 지난번에 올린 것도 아닌데 한두 문제는 그래도 좀 까다로운 거 있어. 요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중도 없어. 중하하야. 중하하. 다 문제들이. 근데 뭐 어려운 거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어렵다면 너희들이 공부를 안한 거야, 이거는. 진짜 아예 안 들어본 거야. 나 그냥 재수할 거야. 나 다음에 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화를 내고 있네? 아닌데. 왜 이러지? 진짜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못 차리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 나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 조선이 어렵다면 이 부분을 좀 보라고요. 현대 파트가 어렵다면 이 부분 보자는 거야. 내가 개항기에서 이거 다 틀렸네? 개항기가 내가 어렵네? 요거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저요, 한 7등급, 8등급 맞았어요. 몰라요. 괜찮아. 처음부터 6단원까지 강의 24강밖에 안 돼. 맘 잡고 3일이면, 2, 3일이면 싹다 끝내. 그러면 솔직히 한국사 너희들에게 뭐 발목 잡고 손목 잡고 막, 뒷목 잡고 절대 그렇지 않을 과목이야. 쉽게 나올 거야. 여러분만 조금만 힘내서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정도 총평 마치고요. 선생님하고. 자, 공부를 하려면 요 문제들을 또 파악해야죠. 이거 어느 파트고. 또, 역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파악하고, 이 선지 분석 속에서 요런 선지는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고, 이런 걸또 알아간다면 또 많은 복습과 그런 복습이 될 거야. 한국사는요, 한번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다. 반복하는 거, 복습이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모평이나 나 3월 달에 잘했는데 그냥 수능 잘볼것 같아? 아니야. 중간에 이렇게 오, 6월 모평, 오, 9월 학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시험을 봐주면서 내가 싹싹싹 한번 또 봐주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